내일 시초가에 살펴볼 만한 종목,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보고 있을지 김진경 전문가부터 확인해 볼까요? 네, 저는 GS글로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최근에 이 소식이 나왔었는데 중국 수천성의 가뭄에 따른 용수 부족 소식이 나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급감한 수력 발전량을 대신해서 석탄 화력 발전을 크게 늘렸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동서의 경우가 바로 GS에너지와 2017년도에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섬에 소재한 석탄광 지분 14.74% 인수를 했었습니다. 인도네시아라든지 또 호주에 석탄을 국내 보급을 하고 있고요. 또 국내 발전소에 판매를 하고 있는 석탄이나 바이오매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렇게 좀 석탄 이슈와는 굉장히 연관이 깊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또 여기에 더해서 바로 친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들을 확대를 나가고 있습니다. 2023년까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565억 원을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. 이 전기버스라든지 또 전기트럭을 이렇게 특장차를 제조한다든지 아니면은 전기차에 필요한 뭐 배터리 패키징 수입자 PDI 사업 계획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계속 전기차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렇게 전기차 관련 사업으로 확대를 한다라는 계획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GS 글로벌의 일봉으로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좀 지지단이 형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. 물론 매물대 구간에서 좁은 박스권 흐름 보여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내에서도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지금 계속적으로 석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원자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GS 글로벌도 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한 번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절가의 경우 3,500원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는 4,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내일 시초가에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GS 글로벌, 종합상사 중에 요즘 GS 글로벌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분들 많습니다. 잘 살펴보시고요. 자,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? 네, 저는 그 남해화학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천연가스, 곡물, 거기다 석유까지 돌아가면서 순환매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.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 천연가스라든지 곡물이라든지 테마들이 움직였고 그런 테마들이 이제 시세를 강력하게 내게 되면서 이제는 뭐 그런 시세가 나지 않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질질 끌고 있지만 거의 뭐 말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말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물 사정이라든지 에너지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다시 한번 천연가스라든지 그리고 곡물 관련된 종목들, 사료 관련된 종목들을 또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쪽 얘기를 먼저 드리면은 일단은 그 오데사를 통해서 흑해 수출을 재개를 했지만 전쟁 이전 수준인 600만 톤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600만 톤이 한 18% 정도 되지 18%밖에 되지 않는 수준에 현재 머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뭐 곡물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러시아가 아직도 오데사 항구 주변에 미사일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옥토에서 지금 미리 계속해서 자라고 있지만 이 부분이 원활하게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. 곡물 문제뿐만 아니라 식량 문제까지도 해결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식량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도 확대해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옥수수 수확량이 작년 대비해서 20%가량 작다는 얘기가 있고요. 그리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이라든지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그 유럽의 강이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이 가뭄으로 해서 수확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유럽이 에너지에서 이제는 그 식량까지 블랙홀 역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식량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지는 상황이고요.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중국도 가뭄이 지난 상황이고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이런 개도국 같은 경우에도 이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 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커피 수확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곡물 수확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한 섹터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제 퍼지고 있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쟁 테마가 아니라 이제 실적으로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부분들 때문에 이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다시 한번 순환매 관점에서 이 곡물이라든지 사료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남해학이라는 종목이 이제 눈에 보였고요. 이 종목 말고도 뭐 한일 사료라든지 미래 생명장학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종목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서게 되면서 천연가스라든지 곡물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다시 한번 순환매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곡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남해학 같은 경우는 8월 22일 날 7%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현재 상승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
이제부터 오늘 종가나 아니면 내일 종가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일단은 남해학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일단은 12,000원 말씀드리고 싶고요.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,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남해화학을 여전히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. 내일 하루 종일 좀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김진경 본부장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또 다른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앞으로 바로 친환경 사업 그리고 환경 인프라 관련된 사업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최근에 환경 인프라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좀 진출하고 집중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한 두세 달 전인가요? 지분 투자인 베트남 수처리 업체 DMP 워터와 동남 동남아 물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죠. 특히나 이 동남아 수처리 시장의 경우가 최근에 경제 발전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충분히 잠재력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뭐 화공 플랜트라든지 ESG 키워드를 하고 있는 친환경 사업으로 해외 수주에 또 돌파구를 찾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외 수주가 정말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뭐 미드에 이어서 EPC 본사업까지 수주하는 성과를 올려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 해외 화공 분야에도 수주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됩니다. 이미 동사의 경우가 그린 수소로 활용한 암모니아라든지 뭐 이산화탄소 포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탄소 중립을 위한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에서 성과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환경 비즈니스 분야로 더욱더 영향력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경우가 기존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환경 인프라 쪽으로도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 들어서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꾸준히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. 만약에 121선도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삼성 엔지니어링을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손절가의 경우는 21,500원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 26,000원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오늘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엔지니어링에 방문했다고 하던데 관련해서 또 한번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. 또 김도훈 캐스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장 마감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